5월 6일 오전 11시 목동 야구장에서 열린 2019 정기연고전 야구 경기에서 우리 대학교가 고려대학교에 6-3으로 승리했습니다. 지난 6일 오후 5시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19 정기연고전 농구 경기에서 우리 대학교 농구부가 분투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지난 6일 목동 아이스링크장에서 진행된 2019년 정기연고전 빙구 경기에서 우리 대학교 빙구부가 고려대학교에 4-1로 우승했습니다. 연세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셋째 주 YBS 뉴스 정성호, 김희성입니다. 지난해 정기연고전 야구 경기가 우천으로 인해 아쉽게 취소가 됐던 사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2019 정기연고전 야구 경기에서 우리 대학교가 작년의 아쉬움을 모두 날려버리는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조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일 목동 야구장에서 태풍으로 인한 우천 취소의 걱정을 뚫고 야구 경기가 2019 정기연고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2회 말 우리 대학교는 8번 타자 김주환이 투런 홈런으로 선취점을 올리며 경기 초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3회 초 고려대학교는 무사 3루에서 장준환의 희생플라이로 1타점을 하며 2-1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교는 3회 말 나영채의 안타 이후 박승훈의 희생번트로 주자를 2루로 보내며 득점권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뒤이은 3번 타자 최동현이 1타점 적시타를 치며 3-1로 고려대와의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4회 5회에서 우리 대학교 현관우 선발 투수는 고려대 타자들을 상대로 연속 범타와 병살타를 끌어내며 고려대학교의 공격 흐름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6회 초 고려대학교의 두 타자 연속 볼넷을 허용하고 고려대 3번 타자 김길중이 희생번트를 성공시키면서 우리 대학교는 실점 위기에 처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만루 찬스에서 타자 이영훈의 2루수 땅볼로 2타점을 올리며 승부는 3-3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교는 주춤하지 않고 7회 말 선두 타자 석정우가 우전 안타로 출루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어 나영채가 야수 선택으로 출루하고 박승훈의 희생번트와 최동현의 고의사구로 1사 만루의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후속 타자의 준견수 플라이에 점수가 나지 않았으나 백도렬이 깔끔한 3타점 2루타를 때리며 6-3으로 다시 리드를 잡았습니다. 8회 초 성지현이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주며 우리 대학교는 실점 없이 6-3으로 2019 정기연고전 야구 경기에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경기 도중 생긴 우천이라는 변수에도 경기 내내 리드를 잡았던 우리 대학교 야구팀은 2017 정기연고전 우승을 이었습니다. 아, 오늘은 양 팀 다 투수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어제까지 비가 와가지고 네. 공격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아 투수전이다라고 네. 했는데 저희 선수들이 집중 있게 잘 쳐준 것 같아요. 내년 정기연고전 야구 경기에서도 우리 대학교가 연승을 이어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Y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역대 연고전에서 가장 치열했던 종목 바로 농구인데요. 작년까지는 연세대학교가 22승 5무 21패로 근소한 5위를 점했습니다. 과연 올해는 어떤 경기가 펼쳐졌을지 정창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오후 5시 장충체육관에서 2019년 정기연고전 농구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연세대는 1쿼터부터 고려대에 비해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시작 직후 고려대의 정호영 선수가 외곽에서 연속 3점 슛을 넣으며 고려대가 경기 초반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고려대의 초반 기선제압에 당황한 연세대 선수들은 제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한 채 16-29의 큰 점수 차이로 1쿼터를 마무리했습니다. 2쿼터 초반엔 집중력을 회복한 연세대 선수들의 호수비가 빛나며 고려대 선수들의 득점을 잘 막아냈습니다. 연세대의 김무성, 한승희, 박지원 선수가 연달아 득점하며 고려대를 맹렬히 추격했지만 고려대는 자유초 성공 이후 연속 득점을 이어나가며 다시 경기의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3쿼터에서 연세대는 김무성, 박지원, 이정현의 일명 야당 트리오가 모두 출전한 3가드 체제로 고려대와 치열한 공방을 이어나갔습니다. 고려대는 3쿼터 중반까지 경기 흐름을 주도하며 큰 점수 차이로 연세대를 몰아냈지만 연세대 박지원 선수가 연이어 득점을 성공시켜 점수 차이를 크게 줄였습니다. 양교 선수들의 팽팽한 점수 교환으로 연세대와 고려대 모두 3쿼터에서 20점씩을 득점하며 52-68로 3쿼터를 마무리했습니다. 연세대는 4쿼터에서도 경기 초반 뺏긴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연세대는 경기 초반 파울로 얻어낸 자유투가 저조한 성공률을 보인 반면
고려대 선수들은 연이어 득점을 성공시키며 연세대를 따돌렸습니다. 연세대는 포기하지 않고 고려대를 치열하게 추격한 끝에 점수 차이를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주요 선수들의 퇴장이 이어지며 역전은 실패했습니다. 경기 종료를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엔 연세대 감독이 벤치에서 대기하던 1학년 선수 3명을 교체 투입하며 사실상 농구 경기 패배를 인정했고 2019년 정기연고전 농구 경기는 71대 82로 종료됐습니다. 이번 농구 경기 패배로 우리 대학교는 2017년부터 이어진 농구 경기 연승 행진을 끝마쳤고 정기연고전의 역대 농구 전적은 22승 5무 22패로 백중세를 이뤘습니다. 7일 예정돼 있던 축구와 럭비 경기가 태풍 링링으로 취소되면서 우리 대학교는 농구 경기의 아쉬운 패배를 뒤로한 채 정기연고전을 종합전적 2대1의 승리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쉽게 정기연고전에선 패배했지만 코트 위에서 열정을 불태운 우리 대학교 농구 선수들은 대학 농구 정규리그에서 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BS 뉴스 정창경입니다. 2019 정기연고전 빙구 경기에서 우리 대학교가 최종 스코어 4대1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작년 쓰라린 역전패의 기억을 완벽히 만회한 그 짜릿한 순간 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목동 아이스링크장에서 열린 2019년 정기연고전 빙구 경기에서 우리 대학교 빙구부가 고려대학교 빙구부를 상대로 4대1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1피리어드는 선수들의 강한 보디체킹과 함께 팽팽한 신경전 속에 진행됐습니다. 양교 선수들은 차징 반칙과 인터피어런스 반칙으로 인한 파워플레이 상황을 서로 주고받으며 여러 차례 공격 기회를 잡았으나 양교의 선방으로 득점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피리어드에서도 계속되는 파워플레이 상황으로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이윽고 우리 대학교 측에서 선취점을 내며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피리어드 시작 후 5분 37초경 우리 대학교 정윤진 선수가 임준기 선수와 오인수 선수의 깔끔한 패스를 받아 선제골을 넣은 겁니다. 그러나 이 피리어드 8분 17초 페널티 종료 직후 페널티 박스에서 복귀한 고려대학교 주장 신상윤 선수가 센터라인을 넘은 퍽을 활용해 동점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계속되는 유효 슈팅에도 양교 모두 방어에 성공하며 동점 상황이 지속되던 중 이 피리어드 종료 4분을 남기고 우리 대학교가 득점하며 우위를 되찾았습니다. 우리 대학교 정현진 선수와 진건호 선수의 패스를 받은 오인수 선수의 첫 번째 슈팅이 고려대학교 수비를 맞고 튕겨나왔으나 곧바로 두 번째 슈팅을 성공시켜 득점한 겁니다. 우리 대학교의 우위 속에 진행된 3피리어드에서 우리 대학교 선수들은 두 번의 추가골로 압도적인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피리어드 시작 후 9분 36초 우리 대학교 김건우 선수가 강한 스윙으로 깔끔한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이에 고려대학교 선수들은 여러 차례 유효 슈팅과 함께 전력을 다해 공격했으나 우리 대학교의 수비는 쉽게 뚫리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경기 종료 52초를 남긴 상황, 우리 대학교 최종우 선수의 패스를 받은 최대근 선수가 슈팅했으나 고려대학교 골리에게 막히자 최종우 선수가 리바운드된 퍽을 따내 다시 슈팅하며 시원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대학교 빙구부는 이번 연고전에서 4대1의 완벽한 승리를 거두며 8초를 남기고 우승을 내줬던 작년 연고전의 아쉬운 역전패를 서력했습니다. 우리 대학교 빙구부 선수들의 건승이 이어지는 시즌의 경기에서도 계속되길 응원합니다. YBS 뉴스 정은채입니다. 둘째 날 예정되었던 축구와 럭비 경기가 태풍으로 인해 취소되며 2019 정기연고전은 종합전적 2대1, 연세대학교의 3년 연속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연세 학우분들의 2019학년도 2학기에도 YBS 뉴스는 더 빠르고 깊이 있는 소식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기대해주시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